Hi guys! 오늘은 지난 영상 튜토리얼에 이어서 두 번째 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제목은 Engine of Commerce. Commerce 하면은 이제 상업이죠, 상업. 여기서 Objectives. 목표는 Build a Solid Economic System입니다. Solid 하면은 여러분들 고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고체 경제 시스템 이상하죠? 여기서는 견고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제 시스템을 견고하게 만들어라라는 게 미션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Your Majesty. Still an early riser, I see. I have news for you while we wait for your breakfast. Yesterday, after you retired, I continued negotiation with the head of the local merchants' guild. Well, the guild is ready to sign a trade agreement with you. Believe me, sire, the kingdom needs this. There are certain concessions that need to be met, but the investment is well worth it. Soon a steady stream of gold will flow into your treasury. Ah, your breakfast has arrived. Well, the details will wait. Bon appetit, sire. 자, 여기서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어드바이스의 브리핑 보면은 어려운 단어도 좀 나오죠. Concession, 인정 이런 뜻이고 여기서 뭐 retire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뭐 은퇴. 근데 여기서는 은퇴하다 이상하죠. 본명상 여기서는 뭐 이렇게 퇴근하다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고 상업 상인 길드. 그래서 이 미션을 통해서 상인 길드와 이제 negotiation 내고를 맺고 자 그러면은 시작해 봅시다. Your Majesty, to develop trade, you need to build the marketplace first. While your peasants are working, send heroes to the port. The Merchants Guild I might representative is progress. afraid for his safety and refuses to travel alone. The port is located to the northeast of your palace. 자, 어드바이저의 말에 따르면 여기서 뭐 일단은 시장을 먼저 치어서 영웅들을 저 북쪽에 있는 항구로 보내라. 그래서 저기 보면 북쪽에 무슨 상업 길드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보내라는 말이었고, 그래서 미션 여기 보시면은 지도에 이렇게 뜨죠. Port, 항구로 보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영웅 얼른 Hire, 고용합시다. 이 게임을 이렇게 부지런하게 바운티를 걸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운티를 가지고 영웅들이 이제 아이템을 사고 하면서 경제가 돌아가니까 이제 두 번째 미션 되면서 이제 이 블랙스미스가 열렸습니다. 대장간에서 이제 무기를 살수 있죠. 마켓플레이스에서 뭐 물약 샀으면 여기서는 이제 블랙스미스에서는 무기인데, 어이, 쥐가 났다. 잡아라, 쥐 잡아라. 자, 여기서 포이즌 오일 영웅들이 살수 있게 개발해주고. 자, 새로 생긴 아이템입니다. Amulet of Regeneration. 회복을 시켜주는,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Amulet 되시겠고, 어쨌든 얼른 쥐를 막자. 쥐 잡아라. 쥐를 잡아. 방어탑을 세워주면 편하긴 하죠. 일일이 손이 뭐덜 가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영웅들의 어떤 레벨, 스킬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쥐를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현상으로 걸어서 또 돈을 좀 많이 얹어줘야지 경제가 돌아가니까 방어탑은 세우지 않는 게 오히려 게임 진행에 좀 도움이 됩니다. 영웅들이 더 강해지거든. 경제도 활발하게 돌아가고. 이 쟤는 어디 가니? 쥐 잡아주시고 영웅들 스킬 오르고 이런 기술들을 얼른 이제 업그레이드 해주면 저 북쪽에 있는 항구로 출동을 하겠습니다. 항구로 가기 전에 이 주변에 있는 이제 이 몬스터들도 다
다 처리를 해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중간 미션이 이 포트에서 우리 마켓플레이스까지 오는 그 캐러밴이라고 하죠. 마차. 돈을 잔뜩 실은 캐러밴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호위해야 하는 미션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몬스터들을 없애주지 않으면 쉽게 미션을 수행할 수가 없죠. 또 하나 생긴 건축물 중에 하나가 Statue of King. Increase the enthusiasm of heroes. 영웅들의 열정을 증가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겁나더라도 계속 싸우도록 도망가지 않고. The only thing we love more than salmon is the taste of a well-fed hero. 연어보다 잘 먹은 영웅들을 좋아한다는 description 설명이 있는데 사브라네 자, 쥐 잡아주시고 쥐를 잡자 자, 이렇게 들어가서 사죠.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구나. 빵, 아이고 빈털터리시구나. 자, 지금 워리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 뭘 사지? 바로 이렇게 무기가 좋아지고 있죠. Improved blade, improved, 그러니까 향상된, improved.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어우, 너무 많이 걸었다. 대박 났다, 저거. 선생님이 발컨으로 인하여 쥐 한 마리에 현상금 500을 걸어버렸습니다. 누가 잡을 것인가? 다섯 명이 몰려들고 있다, 지금. 자, 로그가 지금 132인데 주변은 그 주변에 있는 영웅들이 이게 좀 나눠서 가져가나 보네. 500을 다 안 가져가네. Archer라고 나오죠? Skeleton Archer, 궁수. 이게 스켈레톤, 그냥 스켈레톤. 이 돈이 얼마가? 심각하다. 이 심각하다 이거. 보안이 저기 저 쿨하게 지나치는 저 또 그 사이에 또 쥐가 정말 귀찮은 게임이죠 이거. 아니 이렇게 컨트롤이 안 좋으면 이상한 깃발을 막 찍게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안 지은 게 있는데 이제 in, I-N-N 이거 여관이죠. It's a place of refuge for heroes seeking rest and healing. 그래서 보통은 쉬러 본인들의 길드로 돌아오지만 중간에 이렇게 인을 세워주면 이곳에서 이제 쉬면서 이제 이제 치유도 하고 합니다. 굳이 멀리 길드까지 안 돌아오고. 그리고 parties of yours together 모여서 이제 파티를 맺는 그런 장소인데 안 돼. 250원을 가지고 있는 250원 날아갔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클레어 빌드에서 Sacred Heal, 성스러운 치유를 개발해 줍시다. 아, 이거를 미리 개발했으면 250원을 이제 살릴 수 있었는데 이 텍스 컬렉터이 아장아장 귀엽게 걸어다니 테스컬레터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 안 지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Hall of Lords, 이 경들의 어떤 전당, 영웅의 전당이랄까. 이걸 지어서 이 이전 미션에서 우리가 승진시켜준 로드를 데리고 옵시다. 여기다 질까? 지금 Hall of Lords 다 완성됐나 봅시다. 마침 됐네. 자 여기서 Lord Higher Lord 해봅시다.
최대 3명이니까 2명 다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그래서 지금 다른 영웅들은 다 막 5, 뭐 최대 7레벨인데 지금 벌써 9레벨 이 활동할 수 있게 해주죠. 이 Hall of Lords 통해서 거의 다 죽어가는 영웅들이 본인의 길드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인으로 들어가서 쉴 수 있습니다. 인에 그러면은 여기서 인에서 이렇게 수입이 올라가고 또 하나의 수입원이죠. 왕국에 이제 레인저가 오케이. 자 이제 중요한 건 이 캐러밴 프로텍션 걸어줍시다. Donkeys are the engines of commerce. Tell the heroes to protect the caravan until it reaches the palace. 제 어드바이서의 말은 요 캐러반을 지켜야 되죠. 덩키가 이 당나귀가 engine of commerc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의 engine of commerce는 바로 이 당나귀였어, 덩키였어. 그래서 상업의 어떤 원동력. 상업을 도하게 하는 어떤 엔진 이게 바로 덩키 되시겠습니다. 캐러밴 마차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니까 별 피해 없이 무난하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자 얼른 도착하게 5배속으로 Good news, Your Majesty. Lands and materials for the construction of trading posts were brought with this caravan. The Merchants Guild made an assessment and have marked the places most suitable for trade with their caravans. It's time to make some gold, sire. Build some trading posts in those places. Building construction. Trading post 줄 수 있는 재료도 왔다는데 이제 trading post에서 이제 덩키들이 와서 엄청난 금화들을 이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뭐 짓는 방법은 뭐 쉬우니까 또 다른 미션인 트레이딩 포스트 짓기를 합시다. 그럼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요거 하나 짓고 여기 하나 짓고 그리고 두 번째 트레이딩 포스트 세 번째 트레이딩 포스트 그 세 개를 지어서 이제 미션을 완료해 줍니다. 자 그럼 무려 600원을 들고 덩키가 옵니다. 600 여기 800이야? Well done, Your Majesty. The construction of the trading post is finished. Is there any finer sight than a caravan laden with riches heading to market? The Merchants Guild appreciates your business and cooperation. Now, wherever you go, You shall have the best of their donkeys at your disposal, Your Majesty. At your disposal, Majesty. 자, 계속 완료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두 번째 미션이었던 엔진 오브 커머스였습니다. 오늘 나왔던 표현들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guys.